가격이 얼마예요? 5,000원입니다. 무상에 드려요. 예. 이렇게 같이 넣으세요. 이제 좀 식사를 챙겨 드실 건가 봐요. 그러게요. 아유, 다리 아프셔. 너무 불안해. 넘어지실까봐. 아, 잠깐 쉬시는구나. 아이고, 어떡해. 전만 해도 다리가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니까 시장에서 막 몇 바퀴씩 돌고 뭐 이거 여도 들어가 보고 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 오는 것도 겁나 너무 아파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서럽지 나가 왜 이나 이리 됐는고 싶어가. 몸만 안 아픈 세상 부러운 거 같은데. 그러게요.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몇 달 전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뒤로 비틀거리시고. 몸만 안 아프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하셨는데. 아니 너무 어머님 그 말씀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안쓰럽죠. 우리 애들 해주는 건데 다 잘 먹고 하니까 뭐 하는데 번거로울 것도 없고 힘든 줄 모르고. 아, 드실 반찬이 아니시고. 딸은 국민학교 1학년부터, 아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방 얻어갖고 자취. 너무 어릴 때 그래가 내보내서 뭔 뒷바라질 못 해줘서 좀 많이 아쉽지요, 자녀들한테. 눈물이 나. 저게 되게 마음 아프셨나 봐요. 맞아요. 문어는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우리 또 손지가 좋아하고. 저렇게 또 챙기시느라 얼마나 또 힘이 드실 텐데. 우리 딸은 일이 익한가 막 한 대접 내놔놓고 막 몇 입에 먹고 앉았다. 김치 없이는 밥 못 먹는데. 국민학교 다닐 적에 엄마가 보내준 거를 이제 반찬 같은 것도 해보내는 게 엄마가 그때 당시에 뭐 내준 대가라고 생각을 해라 누구나 그리 생각하면 돼.